경마장에서 최고의 예상가, 최고의 적중률이 높은 예상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마 초보 아니에요. 최고의 예상가는 바로 XX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또 지난 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요, 우리 경마하시는 우리 경마 팬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이런 영상을 하나 좀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갖고 며칠 동안 또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경마장에 가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본을 망각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배팅을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경마 공부하는 박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그죠? 실질적으로 배팅을 하는 배터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거. 특히 경마를 접하신 지 얼마 안된 초보분들께 도움될 마필 이런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가 경마장에서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돈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돈을 달라면 복병마를 잘 보면 돈을 따겠죠. 배당이 좀 나오니까. 자, 또 하나는 경마는 우리 뭐 속어로 대가리라고 그러죠. 대가리. 축만 잘 잡으면 축마만 잘 세우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축이라는 확실한 축마가 있으면 나머지 꼬랑지는 붙여 먹으면 되니까. 하지만 혼정 경주는 이 축마 자체를 모르니까 터지고 어렵고 하는 거예요. 덕분에 배당은 나오지만. 그래서 축마 잡는 법. 복병마 잡는 법이 있고, 축마 잡는 법이 있고. 자, 또한 가지는, 복병을 잡고 축마를 잡으려면 또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인기마라는 게 있어요. 그 인기마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상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한 500명, 600명 이상 된다 그랬죠. 잘한 예상가들이 야, 나는 1번이 좋아. 1번, 1번, 1번 하면 그 말이 배당판에서는 축마 개념으로 갑니다. 그게 인기마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인기 1위, 2위, 3위 이런 거 말들 많이 하죠. 자, 그럼 그런 인기마 중에서 허상의 인기마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경마를 대하는 여러 초보분들께서는 야, 이게 뭐 배당판에 보니까 1번이 많이 팔려. 이거 1번이 축인 것 같아. 축마인 것 같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초보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인기마들 중에서 인기 1, 2, 3, 4, 5위 중에서, 야, 요거는 불안한 인기마다. 라고 생각이 돼서 그 마피를 꺾고, 그 마피를 빼고 배팅을 하면 환수가 높아지겠죠? 남들이 다 많이 사서 배당을 다 빨아먹었는데, 야, 나는 저거는 아니야. 불안한 인기마, X. 자, 이거를 어떻게 찾는지, 불안한 인기마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꺾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경마 배팅을 하면 인기마를 꺾어야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인기마만 맨날 인기 1, 2만 사면 배당판 대끼리만 들어오죠. 1.5배, 2배, 3배. 경마가 맨날 인기마만 들어오면 경마장 망하죠. 그죠? 경마장 망하는 거야. 사람들이 재미없으니까 안 오지. 배당도 안 나와. 맨 1.2배, 1.5배 이러고 들어와야 돼요. 경륜이나 저 경정처럼. 자, 그러면, 자,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꺾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마가 과천은 국산 6군 시작을 하죠. 6군, 5군, 4군, 3군, 2군, 1군. 그죠? 자, 그럼 6군부터 시작해서, 6군에서 우승하면은 바로 5군 승군이에요. 그 5군에서 또 우승하면은 4군 승군합니다. 이 4군부터는 두 번을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연속 입상,
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 마필 중에서 이런 마필들은 당연히 10중 8구 당연히 이건 그 다음 경기 배당판에 대가리가 잡히게 돼 있어요. 왜? 예상가들이 다 오드 마번을 그 1번이라는 마번을 다 우승마로 예상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너도 나도 조철이 잘 쓰는 말 있죠. 너도 나도 인기 1위 팔리지만 너나 먹어라 한다. 이게 조철의 인기마 꺾을 때 여러분께 예상할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상가 수백 명이 전부 인기 1위라고 얘기했던 어떤 그 1번 마가 그냥 속절 없이 하염없이 그냥 허무하게 꺾어지는 놈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럼 왜 이런 마필들이 꺾어지는가? 그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름 종이에다가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 조철이란 놈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자, 이런 마필들은 불안한 인기마라 그러더라. 아, 여러분들이 꼭 메모를 해 놓으시든지 아니면 이 방송을 리플레이해서 또 보시든지. 자, 첫 번째, 이 부담 중량이라는 게 있죠. 부담 중량. 뭐 골프, 우리 이 골프를 얘기하면은 핸디에 핸디, 그 경마에도 핸디캡이라는 게 있죠. 자, 이 부담 중량이 뭐 별정 방식이 있고 무슨 방식이 있고 핸디캡 방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마사에 들어가면 나와 있고. 자, 이 부담 중량이라는 게 50kg부터 50, 51, 52, 어떤 말은 막 58, 뭐 제주 경마 같은 경우는 뭐 60몇 kg도 있죠. 제주 경마는 좀 논외로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 말이 정답이다. 100% 옳다. 이거는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철이 마판 진짜 실전 배터 20년, 30년 하면서 조철만이 느낀 제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내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 조철이가 하는 말이 정답이다, 내 말이 정답이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경마라는 거는 다 주관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조철하고 다르게 보는 수도 있어요. 누구 말이 맞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본다. 왜 그러냐면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부담 중량은 제가 생각할 때 맥시멈 57kg라고 생각을 해요. 부담 중량이. 지금 우리나라 경마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 뭐 52, 53, 55, 어떤 건 58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잘 나가는 말들은 58 가는 것도 있는데, 예, 물론 이 등치가, 덩어리가 뭐 한 500kg 이상 나가고, 500kg 이상 나가고, 뭐 한 540, 550 이런 애들은 부담 중량에 조금 덜 민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체격이 왜소하거나, 예를 들어서 한 450kg 이하, 체중이 그렇게 나가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450kg 이하 정도 나가는 애들, 이런 애들이 57kg 이상, 왜? 연승을 하다 보면 부담 중량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핸디캐퍼들이 계속 주는 거야. 계속 올려. 그래서 57kg 이상이 되면 위험한 인기마다, 아무리 연승을 달리고 오는 말일지라도 꼭 체크를 해야 되시고, 두 번째는 당일날 부담 중량도 많이 늘었는데 당일날 현장에서 체중이 감소를 했어요. 조교 상황이랑 논외로 따로. 이 마필이 말들이라는 거는요, 한 바퀴 쫙 뛰고 나면 보충을 하죠. 한 4주 텀으로 뛰는데 잘 먹고 잘 싸고 그러면 체중 감소가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많지 않습니다. 많아야 한 플러스 마이너스 5kg 정도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0kg 이상 차이가 난다. 체중이 빠졌다. 주의하셔야 되고. 또 동일선상에서 우리나라 경마가 요새는 앞말, 순말, 뭐 앞말 경주도 있지만은 앞말, 순말 같이 혼합으로 뛰는 경주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순말에 비해서 앞말에 부담 중량이 올라갔을 때 더더욱 위험한 인기마다. 또 한 가지는 부담 중량을 많이 받고 나온 놈인데 훈련이 직전 경주 대비 좀 약해졌대. 여러분들이 직접 조교 보실 수는 없죠. 그런데 뭐 우리나라의 조교 전문가들도 많고 조철도 예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금주 훈련이 직전 경주 대비 어떻더라,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럴 때 조교가 또 현저하게 약해졌을 때, 자, 이런 부담 중량이 증가했을 때 주의해야 된다. 불안한 인기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승군전일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마필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똑같은 군에 있으면 걔 혼자 독식이잖아. 승자 독식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승을 하면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한 단계 윗등급으로. 그러면 이 승군전을 맞은 마필들 중에 2연승을 했다, 3연승을 했다, 이런 마필들이 종종 출주를 합니다. 물론 또 그 경주에도 그냥 대가리 치고 4연승, 5연승 가는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4연승, 5연승 가는 애들보다 한 번, 두 번 정도 2연승 때리고는 그 다음에 꺾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꺾어지는 인기마 불안한지 알면서도 그 경주에 걔가 인기 1위로 팔린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예상가들이 다 그 오두마번 예상을 그렇게 잡아놓게 돼 있어. 2연승, 3연승 때리고 있는 놈을 빼는 예상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 내가 예상을 할 때는 뺄 수는 있지만 오두마번, 종합지 마번, 그게 배당판이 그걸로 형성이 된다 그랬죠. 그거 오두마번 제출할 때는 그거 빼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당판에 그렇게 잡히기 때문에 연승을 때리고 있는 마필들의 주의할 점, 아주 초보한테는 이것도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자, 쉽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2연승, 3연승을 때릴 때 싸워왔던 상대들, 이 상대들하고 지금 내가 3연승 때리고 이번에 낳는 승군전을 맞는 이 경주에 나온 애들, 얘네들은 비록 현재 전적이 뭐 3착, 5착, 6착 하고 있는 애들하고 3연승 때린 애가 와서 같이 붙는 게임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게임에는 다 연승 때리고 있는 애들은 무조건 팔리게 돼 있어. 거의 89%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는 막말로 씨름 선수, 우리 저 강호동 이만기 선수 있죠. 예전에 강호동이가 예선전부터 쫙 싸워갖고 올라와서 결승전에 만나는 상대하고 이 예선전에 만난 상대들 몇 승 한 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편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만기하고 만났어. 아무리 강호동이 3연승, 4연승하고 올라왔더라도, 자, 이만기 선수가 만약에, 이건 그냥 제 임의대로 비교하는 거예요. 계속 왕좌 자리에 있다가 요새 주춤했어. 뭐, 우승도 못하고 3위, 4위 하고 있을 그런 사람이 이만기야. 그런 말이. 강호동이는 3연승, 4연승하고 올라왔어. 그러면 과연 이 강호동이를, 물론 강호동이가 이길 수도 있지만, 이 이만기라는 선수의 저력이 있는 겁니다. 이 저력을 무시를 하고, 제가 그런 말 있잖아요. 놀던 물이 다르다. 대상 경주가 그런 거예요. 그랑프리가 됐건 대통령바가 됐건 그랑프리 대통령에서 바닥치고 착승권에 못 들어온 애들이 일반 경주 가면 다 빵빵 대가리 치는 애들 많죠. 여러분들이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군전 계속 연투를 때리고 올라왔던 마필이 또 이번 경주 인기마로 팔릴 때 꼭 편성을 살펴야 되고, 훨씬 센 놈들이다, 지금까지 연승 때리고 올라왔던 애들이랑 얘네 상대들이랑은 다른 놈들이다, 그래서 항상 의심을 해야 된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연승을 하는 과정이 대부분 선행으로 경주 전개를 펼치고 연승한 애들은 특히 위험합니다. 왜? 경주 이 각질이 선행도 가고 선입도 가고 추입도 오고 이런 애들은 좀 덜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3연승을 때린 애가 있는데 그 3연승을 때린 과정이 전부 선행으로 한 바퀴 돌았어. 게이트 딱 열리면 앞방 땅 떠가지고 끝에 꼬린까지 얘가 1등 한번 놓친 적이 없어요. 이런 애들이 위험신호가 온다는 겁니다. 왜? 이런 애들은 선행을 경합을 한다든지 선행을 못 받으면 그냥 꼴찌야, 꼴찌. 2등, 3등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그래요. 선행마라는 습성은 내가 앞에 못 가면 제풀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연승 중인 말이
선행마였을 때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선행마가 연승 중인 말이 특히 어떨 때 더 주의해야 되냐?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을 때. 그나마 1번, 2번 게이트에 그 연승 중인 말이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좌체 외곽 11번, 12번 그러면 기존에 내가 5군에서 4군 승군 했는데 내 선행력만큼 선행력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 위에 올라가면 윗등급에. 그러면 걔네들하고 같은 편성에 들어가서 선행을 받아낸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얘가 선행 받겠지, 뛰겠지, 이런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는 게 배당판입니다. 그래서 특히 연승 중인 말이 선행으로 대부분 우승했던 말은 그 다음 승군전은 의심해라. 무조건 게이트가 안쪽인지 바깥인지 게이트 유불리를 꼭 따져보셔야 된다. 무작정 아 얘는 두 번 이겼으니까 세 번 이겼으니까 요번에도 이기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그럴 때 인기마들이 많이 꺾어지고 그런 애들이 불안한 인기마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계속 쥐어짠 놈 우승을 계속 하기는 했는데 너무 전개가 잘 풀렸어. 쥐어짰다는 게 뭔지 알죠? 궁뎅이 터지게 쥐어 그냥 두드러 패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상대 마필하고 5마신 차이가 나게 우승을 했어도 약한 상대들에서 5마신 차이 난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왔으니까. 2착 이하의 말들이 얘랑 안 붙으려 그래. 얘가 센 거 아니까. 너 가 그래. 나는 2착만 할게. 3착만 할게. 그런 편한 전개로 왔을 수도 있고 또 선행마가 아닌 마필들은 선인마, 추인마들이 특히 선인마 한 세 번째, 네 번째 붙는 애들 있죠. 선행마 바로 뒤에 곱게 자리 잘 잡고 와. 안쪽으로. 그거 보고 우리 꽃자리라 그래요. 꽃자리. 얘가 연승을 하는 과정에 한 번도 게이트가 불리하고 전개가 꼬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승을 한 모습이 없고 대부분 전개가 잘 풀렸어. 기수가 잘 탔어. 야, 저거 자리 잡기 힘든 외곽이었는데 스타트 잘 받아갖고 기수가 빨리 앞에 딱 붙여갖고 자리를 잘 받았어. 그런 건 우리가 동영상 복귀를 하다 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아, 얘가 사람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 고생을 하면서 들어왔나? 아니면 편하게 들어왔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최적 전개로 꽃자리만 타고 들어왔든 경합이 없었든 선행마을 때는 선행 경합이 없이 올라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인마들이 추인마들은 뭐가 있어요? 뒤에서 날라와야 되니까 직선에서 스퍼트 때리려고 그러는데 앞에가 막혀있으면 못 올라오겠죠. 막혀있는데 어떻게 올라와. 그래서 추인마들은 대부분 쫙 외곽으로 빼서 때리고 올라오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그래서 추인마 같은 경우는 스퍼트 할 때 자리가 뻥 뚫려가지고 편하게 때리고 올라왔는지 선행마 같은 경우는 선행 경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거를 꼭 따져보시고 너무 편하게 계속 올라왔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애들은 꺾어질 수 있는 인기마로 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운짱이죠. 운짱. 운전수. 사람으로 얘기하면 기수가 바뀌는 거야. 갑자기 조철이가 계속 타고 우승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 아니면 그 마방에 마주하고 조교사하고 뭐 사람들이 있는데요. 경마장이잖아요. 뭔가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조교사가 작전 지시를 내렸는데 얘가 내 말대로 잘 안 해. 야, 기수 요번에 바꿔. 마주가 명령할 수도 있어요. 자, 갑자기 나하고 궁합이 잘 맞든 기수를 교체를 해. 그럴 때 여러분들도 처음 타보는 말이니까 물론 그 주에 조교를 좀 해봤을 수는 있어. 근데 계속 타왔던 기수만큼 알지는 않겠죠. 특히 말들이 살아있는 동물인데 그죠? 기승기수가 받쳤을 때 분명히 이 마방에 이 마필은 이 기수가 주전인데 비주전인 다른 기수가 올라갔어요. 의심해봐야죠. 뭔 일이 있는지 내가 안쪽 사정은 잘 모르지만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불안한 인기마 리스트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로 상황에 따라서 불안한 인기마 필드를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 경마장에 가면 경마장에 이렇게 나오죠. 건조주로, 양호주로, 다습주로, 포화주로, 불량주로 뭐 이렇게 나오죠. 그게 함수율이 안에 물기가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용어를 정해 놓은 겁니다. 가장 쉽게 건조주로는 가장 메마른 주로고 제일 물기 많은 게 불량주로예요. 비막 오는 날 그게 불량주로예요. 그 중간에 있는 게뭐 양호, 다습, 포화 이러고 그 물기 포함한 양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니까 이 주로가요. 겨울철에 이렇게 딱딱한 주로. 그런 건 주로가 무겁다 그래. 이건 통상적입니다. 그렇다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적인 통계. 추임마가 유리합니다. 바닥이 딱딱하고 무거울 때는. 그런데 이 불량주로 비막 오는 날 있죠. 그런 날은 앞장뜨는 선행마들이 유리한 겁니다. 그런 날꼭 선행마가 우승한다. 이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추임마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 쥐약이잖아요. 앞에 안 보이지. 이거 다 물티는 거다 맞지. 그잖아요. 그럴 때는 선행마가 당연히 유리하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주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배당판이 수상할 때. 그러면 이거는 조철이 마판 30년 동안 배팅을 하면서 나만의 노하우가 있고 전문가들은 전문가들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초보 경마 팬들은 배당판이 뭐가 수상한지 인마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비싼 겁니다. 이거 노하우. 자, 여러분들 경마장 최고의 예상가가 누군지 아세요? 조철일까요? 아니면 다른 예상가 중에 누구 있을까요? 경마장에서 최고의 예상가, 최고의 적중률이 높은 예상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마 초보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경마, 외국 경마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예상가는 바로 배당판입니다. 배당판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어느 나라 경마든. 이 배당판을 잘 읽으면 승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배당판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호응이 많이 좋았어요.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배당판은. 경마장 최고 예상가는 배당판이다. 여러분들 딱 머리에다 입력시켜 놓으셔도 되고. 자, 한 가지 노하우. 많은 게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시간이 꽤된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자, 마감 10분 전 정도부터 마감 한 5분 전, 3분 전, 4분 전까지도 단승식 배당을 특히 유심히 보십시오. 물론 복승식 배당에서도 변화가 있지만 복승식 배당은 뭐가 막 많잖아요. 우리 초보분들이 보시기가 좀 힘들죠. 단승식 배당은 한 줄로 딱 한눈에 다 보입니다. 마감 때까지 쭉쭉쭉쭉 단승식 배당이 올라가는 놈들이 있어요. 물론 그막 변마들, 똥말들은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고 인기만 돼. 단승식 배당 2.0배 시작을 했는데 이놈이 2.2, 2.4, 2.8, 어떨 땐 3.0까지 올라가. 거의 90%는 그런 놈들 깨부락치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 노하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는 분명히 단승식 10배 이상이 나와야 정상인 놈인데 그 정상이 뭐냐면 사전 인기도가 있잖아요. 대충 그대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상가들은 사전 인기도를 다 머릿속에 넣고 있어요. 대부분 얼추. 그런데 내 예상하고 다르게 현저하게 높게 가든지 현저하게 떨어진다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합지 딱 보면 전부 인기 1위 별별별별 달렸는데 얘는 단승식 배당이 2배 이상 넘는 게 이상한 거야. 1.2배, 1.3배 가야 되는 놈이 갑자기 2.2, 2.3, 2.4막 올라가. 마감 때. 거의 걔는 깨고락지 되는 겁니다. 그런 말 사시면 안 돼요.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그래서 자, 일단 사전 인기도 배당판, 단승식 배당판을 여러분들이 잘 예의주시해서 보시고,
결론은 뭡니까? 배당판 단승식이 올라간다는 것은 승부 의지가 분명히 떨어진다는 반증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소린지는 몰라도, 그죠? 반대로 단승식 배당이 10배 나와야 정상인 놈인데 7.8배, 5.6배, 마감대 보니까 3.2배. 이런 애들은 들어오고 못 오고는 둘째 문제고 일단은 승부 의지가 만땅이에요.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마방에서 소스가 나왔든 그런 소스 안 들어봐도 우리 경마장 용어로 야 얘 이빠이네, 얘 쏘는 거네, 여러분들이 눈치 채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 그렇게 바람이 불고도 자빠지는 놈들이 허다한 게 또 경마장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옥석을 잘 가리셔야죠. 배당판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는 하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갖고 체크해 주시고, 자 지금까지 조철이 한 얘기가 경마 좀 오래 하시고 좀 하신 분들이 보면 야 인마 뭐 다 아는 얘기하고 지랄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많이 듣고 다 자기들도 아는 내용 같지만 대부분의 배터들이 실전 배팅할 때 이걸 지키지는 못해. 다 잊어먹어. 실전 배팅할 때는 나는 뭐 이 정도는 다 알아, 뭐 촌스럽게 다 아는 얘기하냐. 이런 사람들이 막상 경마장 가잖아요. 배당판에 휘둘리고 개소스에 휘둘리고 결국은 초보들보다 더 망가져갖고 와, 뭐 좀 아는 척 하다가. 분명히 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평생 경마에서 못 답니다. 그런 거 경마 10년 20년 하면 뭐합니까? 실력이 초보인데 초보라는 말은 듣기 싫고 그러니까 잘난 척은 하고 싶고, 그런 양반들은 그러라고 냅두고, 그래서 결국은 그 모양 그 꼴 되는 거야. 내가 심한 말이지만 경마장 가면 허구한 말 잃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영상 보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불안한 인기마 꺾는 법, 거꾸로 얘기하면 찾는 법이 될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중요한 거 몇 가지 알아봤는데 이 이외에도 불안한 인기마 꺾는 방법, 요령 수없이 많지만, 자 오늘은 영상이 또 너무 길면 여러분들 지루하잖아. 적당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이 영상이 아무튼 우리 경마 초보 우리 조철 스타일 들어오시는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다음번 영상에서 좀 더 디테일한 영상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